6일까지 거기를 다 엎어버렸습니다. 반주 전 그래? 한 명이 네 개씩 먹는 엄청 꿀꿀. 자 이제 두 번째 날의 길을 나섰습니다. 점심 먹기 전에 뭐 가죽시장이나 이런 거 좀 봐보고, 어저께 봤던 데 같은데 진짜 그치? 맞아. 맨날 다 들어보면 이제 베스트 프라이스를 준다고 하는. 그냥 오른쪽으로 꺾어야 돼. 꺾어서 절로 들어가는 거 같아. 아~ 여기 이제 시장인데 사람들이 성지순례길 이후에 다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옷이나 신발들 때문에 더 여기서 많은 흥행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보이네요 저 앞에부터. 길로 가서 스웩 딜 가능한 뱀. 기계적으로 나오신다 인사. 숫자가 그런 거 알아요. 그냥 가족 사진. 마음에 드는 게 있나요? 진짜 같아. 그래? 뭐야? 좋아. 워낙 벨트가 재질이 좋아 보여가지고. 오. 따끈따끈. 메리 포알리. 샘. 머컬더 샘? 아이 give for you 45. Oh. Good. Because I like the Korea. 비싸네. I give the for. 아까 벨트를 더 깎았어야 되는데. 맞아. 가족을 역시 물어보고. 오케이. 결국엔 슈퍼 쇼핑 중이네. 50유로에 캐리어를 겟했습니다. 내 벨트는 40유로로 사게 했는데 자기는 엄청 깎아서. 우리 오빠 협상가였잖아. 전략기획자인데 물건값은 못 깎아. 호구 이탈리아 호구. 이탈리아에서 물건을 팔고 싶으면 로드리고를 만나세요. 어저께 짐이 무거워서 비우는 눈이야? 지갑을 비우면 어떡해. 오 마이 갓. 사그라티노도 원래 여기 토착인데 유명해. 아. 기본적으로 가격이 높은 걸 먼저 보게 된다? 맞아. 제일 비싼 거부터 찾아. 여기 14. 아, 몬테팔코 사그라티노잖아. 이것도. 아, 움브리아네. 이게 움브리아 지역에 그거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끼안티 클라시코 막 이런 게 10유로밖에 안 하니까. 이게 지금 프란치아 코르타 우리가 마셨던 거 그런 거 다 밀레짐이거든. 그래서 그런 맛이. 14.5유로밖에 안 해. 요런 건 쇼핑 아깝지 않지. 관찰레 아니야 이거? 거의? 우와 맛있겠다. 사실은 연한 치즈랑 잘 어울리긴 할 거야. 얘가 좀 구수한 이런 느낌도 있을 거라 가지고. 눈탱이 많았으니까 이런 거라도. 시원합니다. 이제 저희 점심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이 가죽만 보면 생각나네. 저 끝에 있는 게 우리 가는 데인가?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전체 요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브로스케타 있고 치킨 파테 있고 테스탈로니, 라비올리, 비프 치킨인데 스튜. 메쉬 포테이토랑 기안티, 기안티 클라시코, 노소 디 몬탈치노, 볼게리 지역 슈퍼 투스칸도 갖고 있다고? 마세토가 있어? 960유로에? 브레넬리 몬탈치노 좋은데
빈티지. Ear. 우리 와인 시킨 게 끼안티 지역 와인인데 그 와인이 특이한 게 끼안티 클라시코를 만들 때 옛날에는 10%의 채소 화이트를 섞게 돼 있었고 그게 싫어서 웨드로만 만든 그래서 자기네가 끼안티 클라시코라는 그 버리고 자기가 아이치도 나와버린 그런 생산자래 옛날에는 되게 소량 생산하면서 니에타르가 자기가 생산 자기들끼리 먹으려고 그런 용도로 했더라는데 나중에는 이제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미 유명해진 그런 와인이에요. 그래서 되게 전통주의적이게 만든다고 하는데 되게 웃긴 건 전통주의면 옛날의 법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지. 섬세한 스타일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왜 섬세하지? 레드만 쓸까요? 일단 프로세코가 왔으니까 시원해? 완전 시원하고 완전 산도 좋았어. 화려한 산. 프로세코는 메뉴판에 있지도 않아서 근데 있어. 판매는 하지. 그냥 기본. 육류로니까. 세컨데이라고 하죠? 아 맞아 맞아. 아직 서툴러가지고 지금 와인 오픈 힘들거든. 얘네 와이너리가 프레그십이 더 위에 게 있어. 레 페르골레 도르테라고 해서 이름 자체는 이제 비틀어진 포도나무라는 뜻이래. 근데 이게 산지오 레제 100%이면서 싱글 비냐드인 최초의 슈퍼투스카 와인이다. 얘네가 나름 역사가 되게 깊은 와이너리인 거야. 이거는 이제 71년부터 81년까지는 끼안티 클라시코 몬테베르티네라는 이름으로 출시됐는데 클라시코를 떠나면서 82년부터는 그냥 몬테베르티네 아이티오가 출시한다. 기대되는 거. 맛있어 일단. 어? 잔에 앉았어. 들어가려 그래. 깜짝이야. 얼마예요? 여기서 지금 100유로입니다. BBM 같아. 내가 느끼기엔 좀 철분 느낌 나는 미네랄리티도 약간 있어서 날카로운 그런 스파이시함이 좀 있어. 먼저 이거 딱 넣으면 산 속에 있는 베리류 있잖아. 완전 산도감 딱 치면서 영해가지고 아직까지 색깔 변화가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딱 루비 색깔이거든. 그래야지. 너무 예쁘다. 아 완벽해. 하나도 안 짜고 계란 노른자 진짜 딱 하나도 자극적인 게 없어. 너무 맛있어. 얘가 트러플이나 버섯탕이랑 비슷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와인이 페어링 되게 좋아. 이걸로 간을 조절할 수 있겠다. 갈비찜 달달한 버전이야. 달콤 짭짤한 게 좀 더 센. 신선한 감자 뿌레. 단 두 개랑 같이 먹으면 진짜 짱이야. 허브 향들도 갖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싼 와인도 아니야 솔직히. 현지에서 이거 보면 100유로니까 그러니까 해외평가가 한 10만 원 하거든. 아직도 시원해. 여기는 어저께 예약한 곳이고 저녁은 다 차 있었어요. 점심은 근데 다 비어 있어가지고. 타르타르? 그치 나도 타르타르 좀. 감사합니다. 갑자기요? 왜냐면 이게 올리브가 박혀있네. 드라이 올리브 같은. 위에 흰 소스가 뭐였지? 와 이거 찰지게 그냥 만들어졌네. 브라타 치즈 올리브가 있기 때문에 반이 맞아. 이게 못 갈게. 하나. 올리브 신선. 올리브 세게 돼. 세상에 입맛에 안 맞는 또. 근데 이탈리아가 원래는 좀 더 자연주의라고. 프랑스보다? 그때는 프랑스가 자연주의였어? 프랑스는 요리를 하는 애들이고 이태리는 그 맛 그대로를 내는 완벽한 곳입니다. 저녁 드실 거면 미리 예약하시고 점심 드실 거면 어느 정도 편하게 자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오모에서도 나름 가까운 편이라서 와인 리스트 좋아요.